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. 그리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구간이랍니다.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겠습니다.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는데요. 안전거리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자, 쭉 가는데 앞차는 거리가 한 60m 될까요? 한 5, 60m 내보이는데요. 5, 60m. 그런데 앞차가 잘 가네요. 앞차, 가까워졌어요. 앞차로 가까워졌어요. 앞차가 브레이크 잡더니 옆으로 샤악! 이러. 와, 여기서 어떻게? 여기서 앞에 차. 여기서 한 대는 오른쪽으로, 왼쪽으로. 와, 홍해바다 열리듯이 쫙 갈라지더니 여기서 딱 나타나네요. 저 나타났는데 어떡하고 있나요? 비상등 켜고 있습니다. 허허. 안전거리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저렇게 앞에 가던 차들이 쫙 피했을 때, 와! 아예 앞차들이 좀 미리 비상등 좀 켜주면서 천천히 비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. 근데 자기들만 쫙! 근데 앞차에게 원망할 수 없어요. 블박차가 안전거리 못 지켰잖아요. 이번 사고 블박차 100%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. 어떻습니까? 상대 측은 동서고가 끝난 지점이고요. 제한속도 100이고요. 아직까지 고속도로라 그러고요. 상대는 나서 있는데 왜 들이받어? 우리는 앞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? 소송해야 된다. 이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뒤에서 박은 블박차 100km 잘못이다. 아, 100% 잘못이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앞차가 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비상등 아무리 100만 켜고 있으면 뭐예요? 앞차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안전거리가 필요한 거예요. 안전거리 시키지 못했으니까 100대 빵일까요?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은? 뒤에서 박은 차가 100% 잘못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. 자, 뒤에서 박은 차100% 잘못이라는 의견 22%. 와. 나중에 한번 직접 당해보시면요. 무진장 억울함을 느끼실 거예요. 1번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. 뒤에 삼각대가 한 80m, 100m 뒤에 삼각대가 있는데 삼각대를 갖다 뚫고 들어가고 앞에서 차 들이받았으면 그럼 100대 빵이에요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4% 있습니다.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4% 있습니다. 안전거리 지켰으면은 앞차가 샥 피했을 때 나도 피할 수 있었겠죠. 한 5, 60m 가끔 부족해요. 그리고 나중에 처음엔 60m 였었는데 나중에는 한 40m, 30m 점점 줄어들면은 거리가 좁아들면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죠. 앞차에 안전거리 시켰어야 돼요.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이에요. 하지만 앞차에도 30 내지 40%는 잘못이 있습니다.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되고요. 못 움직이면은 뒤에 삼각대 설치를 해야 돼요. 예고편을 보여줘야 돼요. 그런데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삼각대 설치는 권하지 않습니다.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갓길로 빼세요. 물론 뺄때 뒤쪽을 보면서 빼야 되겠죠. 비상등 켜고요. 내가 금방 고장났다. 금방 사고 났다. 그래서 삼각대 설치할 시간이 없었다. 그건 대개 사정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사고 40% 인정될 것 같아요. 적게 봐도 앞차 잘못 30%입니다. 근데 우리 보험사는 왜 앞차 잘못 10 내지 20%라고 그러나요? 흐흐. 30%는요, 언제냐면은 다른 차들이 사고 난거 보고 서 있는 거 보고 천천히 가다 나는 못 보고 꽝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 30%예요. 그래서 40%, 저는 앞차 잘못 40% 이견입니다.